말씀 듣다 보니까 김윤희 목사님 지난번에 늦둥이 또 아들 얘기해 맞아, 주셨던 것도 기억이 맞아.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늦둥이가 생기고 이 낳고 키우시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고 또 육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무엇이었는지, 그다음에 또 남편 목사님은 많이 도와주셨는지, 실제 육아 과정과 자녀를 통해 주신 축복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. 늦둥이 꼭 나라고 권하고 싶어요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나실 수 있는 아, 너무 예쁘고요. 정말 그 저희가 이제 12살 띠동갑이에요. 용띠고 용띠라서 쌍용을 제가 키웠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이 늦둥이가 태어나니까 어느 이제 조사 연구를 보니까요. 그 이제 이게 호르몬이 돌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수명을 연장해 준대요. 진짜로. 그러니까 뭐 사고로 죽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나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래서 젊어져요. 일단은. 저희가 이제 아이를 안고 낳자마자 이제 수박을 사러 동네에 나갔더니 첫 아이라 축하한다고. 우리가 너무 이미 효도를 다 했어, 얘가.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진 거야, 젊어져서. 그리고 저희 남편은 자다가 허허 웃어요. 왜 그러시냐, 그러면은. 아, 그 녀석. 너무 이쁜 거야, 이게.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서. 뭐, 돕고 안 돕고 늦둥이는 그런 게 없어요. 저기, 너무 그냥 이쁘니까. 막 이렇게 놀아주고, 이제 그런.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, 물론 그렇다고 해서, 거져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. 아무리 늦게 놔도, 그냥 다 반복이 돼요. 에브리띵이, 모든 게. 그러니까 힘들어요. 근데 지금은, 우리 아이 다섯 낳으신 분도 그러실 거라고 했는데, 힘든 거 하나도 기억나지 않죠. 안 나요. 진짜 너무 기특하고, 내가 자랑스럽고, 애가 있는 게 좋고, 막 이렇지. 힘든 게 정말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니까 기쁨을 훨씬 많이 준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어머니 늘 저도. 하는 말이 있어요. 내 자식은 고생 하나도 안 시켰다. 말썽 하나도 안 부렸다고. 그럼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착하셔서.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막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엄마 이렇게 걸어오잖아요.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.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면서 그럼 동감하시죠? 날아가면서 모든 게 잊어버리면서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기쁨으로 확 채워져요. 그리고 그냥 애를 안고.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걔가 태어나 준 것이 우리 일생일 때 최고의 선물? 정말 이렇게 느낀 그렇다고 첫애가 안 그런 건 아니죠. 첫애는 또 젊었으니까 우리 더 이뻐했죠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경험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. 해보라 그러고 싶어요. 딴 무엇보다도. 너무 행복하신 그게 막 느껴지시죠? 창호 씨를 딱 닮은 애가 나와봐요. 창호 씨 뒤로 넘어집니다. 온갖 개그가 다 나올 거예요.